안녕하세요. 프로골퍼 고소희입니다. 오늘은 슬라이스의 원인 중에 하나인 치킨 윙을 도구를 이용해 쉽게 고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슬라이스는 팔이 몸쪽으로 당겨지거나 다운스윙 하실 때 클럽이 엎어치게 될 경우 몸이 깎여 맞으면서 슬라이스가 발생하게 됩니다. 슬라이스를 고치는 연습을 위해서는 이 집에 있는 작은 곰인형 하나면 충분합니다. 이 인형을 팔 사이에 껴주시고 스윙을 해주시면 되는데, 우선 스윙이 잘못될 경우에는 이 인형이 백스윙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거나 또 팔로우 할 때 팔이 벌어지면서 공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. 올바른 스윙을 하게 되면 백스윙 했을 때도 인형이 떨어지지 않고 치고 나서도 인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. 처음 연습할 때는 스윙 크기를 4분의 3 정도로 작게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이 연습은 몸과 손 사이의 장애물로 인해 자연스럽게 손도 당겨올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클럽 패스가 아웃 인에서 인투 아웃으로 바뀌게 됩니다. 모든 골퍼들이 효율적인 연습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고소희 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